최근 미디어를 통해 좀비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선 좀비물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흥행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데요. 이러한 좀비 콘텐츠를 두고 기독 문화계에선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세계 흥행 순위 1위를 기록 중인 한국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의 한 장면입니다. 지난달 29일 공개된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 상당한 자극을 주는 좀비가 학교에 나타났던 설정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좀비라는 캐릭터가 대중문화 소재로 깊이 침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좀비는 카리브해로 팔려온 서아프리카 노예들이 발전시킨 샤머니즘 종교문화의 산물입니다. 주술사가 죽은 사람의 정신을 조작해 백치 상태로 만든 귀신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술적 개념에 미국의 기독교적 부활신앙이 혼합돼 탄생한 좀비의 이미지가 오늘날 대중문화 소재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좀비들은 혐오스러운 괴물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드라마 속에선 이를 피하기 위해 완전한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신념을 부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좀비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일부 기독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을 말하는 신앙인데 죽은 이후에 몸이 굉장히 이상하게 묘사되면서 기독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 생각을 해요. 한편 이러한 좀비 콘텐츠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드라마 속 등장하는 사회적 이슈와 부조리가 세상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는다는 건 곧 사람들의 심리가 종말을 향할 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결대학교 윤영은 교수는 이러한 좀비 콘텐츠를 무조건 배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좀비를 비롯한 일종의 하나의 아포칼립틱 드라마들이 범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요. 종말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그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좀비화 현상, 또 그 좀비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반사적인 행동,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겠죠. 대중문화계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좀비 콘텐츠. 일각에선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기독교적 입장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